7개 신용카드사 노동조합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7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종우 카드사 노조협의회 의장은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지난 2년간 약 1,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를 중단하고 금융당국이 인하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여신 전문 금융업계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